번째 어떤 분의 노래고 춘종곡은 뭘지 한번 띄워볼게요. 유재석이다. 유재석. 나네. 자 그러면 기리 씨가 이 가운데로 오주시면 돼요. 뛰어. 어떤 노래가 있는? 삼바예요. 싸구려. 이 노래가 뭐예요? 명수 아저씨. 명수 아저씨 땅 굴렀다가 나를 보았죠. 개인적으로 그 노래입니다. 이 노래만 피했습니다. 아, 이 노래 좋아. 이거 제 1회 무한도전 창작 동요제에서 명수 아저씨 이 노래가 대상 탔죠? 없었어. 아니었나요? 제가 대상이었죠. 제가 대상 아니에요? 짜장면. 맞아 짜장면. 맛있는 짜장면. 아 맞아. 준영이 그거고 홍철이가 뒤죽박죽 동물은 그거 뭐죠? 강아지는 야옹야옹 고양이는 멍멍멍 확실한 100% 아니 진도를 몰라. 그러면 드디어 우리 기리씨가 유재석 추천곡 지금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별별 어떻게 나와도 별별별 수긍해야 됩니다. 당연하죠. 수긍해야 돼요. 예. 아무거나 걸려라. 자 볼게요. 명수 아저씨인데요? 와 넘겼다. 자자자자 명수 아저씨 명수 아저씨일까요? 렛츠 댄스? 렛츠 댄스? 이거 대박 1위 곡이었잖아. 쌈바이베리 쌈바이베리요? 쌈바이베리 쌈바이베리 이거 신나지 노래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요. 잠깐만 보여주세요. 그건 다가와 내게로 살짝 내 눈을 똑바로 봐. 야 이거 좀 어려울 텐데 소화하기.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. 저도 이 노래는 하다가 좀 저 소화하기 굉장히. 다가와 내게로 살짝 내 눈을 똑바로 봐. 특유의 그 리쌍의 어떤 리듬이 여기 가미가 되면 오히려 원곡보다 더 나은 곡이 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쌈바 어려운데. 잘못 쏘면 되면요. 그냥 흉내내기밖에 안 되거든요. 아 걱정이네요. 다음은 정준하 씨. 파랑새는 뭐? 아 삐리삐리삐리. 이거 내가 내꺼잖아요. 정준하요. 마이웨이. 아 마이웨이. 와 진짜. 맞네 진짜. 삐리삐리삐리. 근데 이거는 아 왜 러프홀이 빠졌어요? 여기는 다른 것보다 준하 형 노래보다 그냥 준하. 아 왜 러프홀이 빠졌냐고 러프홀이요. 러프. 아우 죄송했어. 아우 죄송했어. 아직도 사랑해 좀 러프홀. 짝사랑이 뭐야? 지금도 사랑해. 짝사랑이야? 러미드. 그때는 몰랐었지만. 재근 씨, 잘하네요. 마이웨이는 뭐예요? 마이웨이는? 마이웨이 이게 돈 밟으면 됐어. 오늘 나 일곱 살 때. 머리 커서 머리 커. 그래서 이 노래를 그거 아시죠? 이 강병문어가 이제 저희들은 막 이 가사하고 너무 웃겨갖고 웃었잖아요. 진작에 부른. 근데 유일하게 어머님이 정준하 씨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. 바보 연기 전문가. 연기 전문가 여기서 중요해. 네. 기억난다요. 바보 연기 전문가 야, 근데 형도 형이랑 좀 어울리네, 창법이. 아, 근데 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슬퍼하려 지금. 사실 이거는 노래보다도 준하 형 조금만 보여주세요. 본인은 어떤 노래가 됐어요? 사실은 정준하요. 아, 정준하. 아, 정준하. 이게 가장 핫했으니까. 정재백스도 괜찮아. 자, 하나, 둘, 셋. 저거 왠 또 없어요. 승산대? 야, 너 짜장면이다, 짜장면. 아니야. 짜장면? 짜장면 스파지라니. 아니야. 짜장면 안 된다, 진짜. 짜장면 안 된다. 오, 왔어, 왔어, 왔어. 마이웨이. 마이웨이, 마이웨이. 연계백수인데, 연계백수. 오, 연계백수이다. 연계백수! 이 노래 좋아. 아, 저 정현도 씨가 한 번 더 돌린 거 같아. 아, 저 정현도 씨가 한 번 더 돌린 거 같아. 안 들렸어. 안 들렸어요. 연계백수! 이 노래 좋아. 백스 리퍼 연계백수! 남편이 또 제 노래로 네, 잘 될 것 같네요 느낌이. 연계백숙. 아 연말에 크게 액땜하네.